이와 사가 걸림이 없다. 삼대를 보이다. 기위지하여 명진처 만화지역하고 법계를 설명한 그 환경의 뜻도 되지만은 법계 그 자체의 그 뜻도 됩니다. 이 기위지하 그 종지가 되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환경의 종지 그런 의미면서 법계의 종지 참다운 본체는 만 가지 변화의 영역에 가만히 부합하고 미세먼지에서부터 저기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체 존재의 참다운 본체는 만 가지 변화의 영역에 가만히 부합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까? 미세먼지에서부터 이 당장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삼라만상 초목 이런 것들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변화무상하죠. 대개 우리가 저 태양은 언제나 같은 태양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밖에 우리는 안 보여요. 변함없는 태양이죠. 뭐 몇백 년 전에도 그 태양이고 몇십 년 전에도 그 태양이고 오늘도 그 태양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앞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태양이지만은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이 태양입니다. 저렇게 빛을 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빛을 태워서 빛을 저렇게 발하는 거예요. 그래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닿아서 이런 산천초목 일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1초에 소모하는 그 에너지의 양이 우리 지구의 인간들이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은 태양이 1초 동안에 뿜어내는 그 에너지의 양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태양의 지구에서 수백 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와 같이 변화무상한 것이 태양이에요. 우리에게는 보는 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건 이제 전문가들, 과학자들이나 이제 아는 일이죠. 거기에 그렇게 변화의 영역이 광범위한데 거기에 다 참다운 본체는 다 스며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이제 그 환경의 설명이 또한 이제 그와 같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덕사 중현 지문이로다. 명진체의 만화지어. 그 다음에 기위지하여 현덕사 중현 지문이로다. 그 뜻은 덕의 모습은 깊고 현명한 문에 드러났도다. 덕의 모습은 아주 깊고 현명한 문에 드러났도다. 여기 이제 지치가 깊고 미묘하다라고 제목도 이제 그러니와 글 내용도 역시 이제 좀 이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덕의 모습 속에 말하자면은 어떤 그 이치가 잘 나타나 있는 게 저기서 이제. 저기서는 앞에는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가 있고 상이 있고 작용이 있다. 여기는 본문에 벌써 진체 이렇게 표현했고 덕상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앞에 구절은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나타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처지가 어떻다, 자기 뭐
복이 어떻다, 자기 생긴 게 어떻다, 자기 키가 어떻다, 전부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뭐 비하를 하거나 조금 이제 낮게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알량한 그런 그 평가 기준이고, 순수하게 본래 그대로의 그 본체와 그런 그 덕상, 이것을 가지고 본래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설사 코가 삐뚤어졌다라고 합시다. 그 이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딴 사람들은 안 삐뚤어졌는데 이 사람은 삐뚤어졌으니까 얼마나 특색이 있고 아름답고 미묘합니까? 사람 찾기도 좋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모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상이에요. 그것도 다 그냥 밖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뭐 우연히 그렇게 드러난 게 코가 삐뚤어지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그것도 소위가 있고 까닭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 속에는 이치가 담겨져 있어. 그런 걸 뭐 낱낱이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용, 번흥이, 항여, 여기 용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체, 상, 용이 예, 다 드러났습니다. 기, 위지야, 그 화음경의 오묘한 뜻은 체로서는 그렇고 현상으로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작용으로서는 작용은 번다하게 일어나지만 항상 여여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 천변만화합니까? 또 저 산천초목은 얼마나 천변만화합니까? 그런데 그 작용은 그렇지만은 항상 여여해. 작용은 번다하게 일어나지만 항상 여여하다. 그것도 역시 이제 중도적인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사람이 그렇고 일체 산천 초목이 그렇고 만물이 그렇고 저 미세먼지가 그렇고 저 태양이 그렇고 그다음에 저 은하수가 그렇고 다 이런 이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감이 상정, 여기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와 상과 용, 한마디로 법계의 뜻이 아주 심신미묘한데 그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흐려서 이야기하면 체와 상과 용이 있다. 체와 상과 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입장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루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도다.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끊임없이 서로 환하게 비춥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무슨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고요한 입장에서 이것도 우리가 지혜가 좀 발휘되려면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용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왕복서를 공부하는 그 자세도 일단 우리가 입정을 왜 합니까? 고요한 어떤 그 마음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한 구절 한마디의 말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와 선정의 관계를 뭐 앞에는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고 뒤는 이제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이 고요해야 말하자면 물에 모든 것이 잘 나타나듯이 뭐 고기가 노는 것도 비치고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도 비치고 그게 그야말로 해인 아닙니까? 그러한 이치를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과 망이 융합하다 해가지고 이제 진망 교칠이라 즉 범심이 견 불심이요. 참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중생들
어떤 그 마음 씀씀이는 망상이라고 하고 망령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 본래의 마음, 참마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언제나 참마음 자리에서 생활해 나가는 입장을 성인들의 어떤 그 진의 경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 진과 망을 늘 갈라놓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에는 진과 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예요. 바다에 물이 있다. 물은 진에 해당돼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쳐요. 그 물결은 그건 이제 망이라고 하는 거야. 물결은 끊임없이 변해, 달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치느냐에 따라서 그 물결이 달라. 그건 이제 물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씀씀이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순간 우리 마음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분, 좋은 정신 상태를 가졌던가 되돌아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 마음의 물결이야. 마음의 물결이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이 정신 상태의 반대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마음의 물결이죠. 물결은 좋은 물결이든 안 좋은 물결이든 좋은 감정이든 좋지 아니한 감정이든 전부 망이야. 물결이라고 마음의 물결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과 물결을 나눌 수 있나요? 물과 물결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교철이야. 진과 망이 서로 사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 표본에 가까운 그런 그 몸짓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어도 그것도 몸짓이요. 누워 있어도 몸짓이요. 그다음에 좌선을 한다고 있어도 몸짓이고 운동을 해도 그건 하나의 몸짓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짓도 몸을 빼고 다른 몸짓이 없습니다. 달리 몸짓은 없어요. 몸이 그대로 몸짓입니다. 몸과 몸짓은 둘이 아니에요. 물과 물결은 둘이 아니야. 그런데 그 몸짓을 이제 우리가 앉아서 좌선을 하나 경을 보나 누구하고 싸우나 아니면 달리나 약간의 그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역시 몸짓이야. 그 몸을 떠나서 몸짓 따로 없어요.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무수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과 몸짓의 관계가 그렇고 물과 물결의 관계가 그렇고 금과 금불상의 관계가 그렇고 전단나무 향과 전단 향기가 그렇고 전단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불상을 만들거나 코끼리를 만들거나 생선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도 그것은 향나무가 향기가 날 뿐이야. 전단 향기가 날 뿐이라 그 형상은 뭘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단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금을 가지고도 비유를 하고 물을 가지고도 비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깨달으신 분들은 무수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서로 사겨져 있어요. 한 덩어리야. 생사 열반 상공화야. 생사와 열반이 하나라고. 진만 교철이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즉 범심이 견 불심이요. 범부의 마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범부라고 합시다.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모두 범부예요. 그런데 뭐라고? 부처의 마음을 보도다. 우리의 범부의 마음에 나아가서 부처의 마음을 본다. 범부 마음 빼고 부처 없습니다. 물결 빼고 물이 없어요. 금으로 만든 비녀나 반지나
무슨 뭐 사람을 죽이는 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칼 모양을 제외하고 금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범심에서 불심을 본다. 범심 떠나서 범부의 마음 떠나서 어디서 불심을 보겠어요. 아리아식은 위중생심이니 그렇습니다. 아리아식은 그 중생심을 말하는 것이다. 중생심이 그대로 진심이에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얼음이 그대로 물이요. 얼음의 본체는 물이라. 온도에 의해서 얼음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얼음 제거하고 물 없습니다. 즉 범심이 견 불심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과 몸짓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몸짓 놔두고 그 사람이 뭐 누굴 때리든지 아니면 뭐 아주 그 험한 욕을 하든지 무슨 짓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짓은 몸을 떠나서 있는 몸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도 할 수가 있고 보살행도 할 수가 있고 악행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불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범부의 마음에서 불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진심이고 진여고 법성이고 자성이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요 한순간도 떠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0.001mm의 간격도 없이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따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글쎄 우리는 찾고 났으니까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은 이걸 따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견성 성품을 봐야 되겠다. 성품을 봐야 되겠다. 불성을 봐야 되겠다. 그 노력하고 그런 그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곧 불성인데 그 물로 물을 씻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런 이치를 제쳐놓고 따로 앉아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 꼭 뭐 그러려고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아닌 경우가 많아. 막 대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앉아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이미 앉아 있는 게 그게 뭐가 앉아 있는데? 아, 그 불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불성이의 한 작용이라. 그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 앉아가지고. 귀가 찬 일이 아니야, 그거. 따지고 보면. 몸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건, 무슨 몸짓을 하더라도 몸이야. 몸과 몸짓은 도저히 보면, 나눌 수가 없어요. 누워있거나, 뭐,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거나, 그 어떤 작용도 전부 몸짓이야. 몸 떠나서 어떻게 몸짓이 있나요? 불성 떠나서 어찌 내가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하든 뭐 싸움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나야 불성이라고 불성의 작용이라 즉 범심이 견불심이요 범부의 마음에 나가서 불심을 본다 다 봐버렸어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 저희 강의를 들으면 견성시켜주는 것이 순간이라. 그저 몇 초, 2, 3초면 견성시켜줘 버려. 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어디 뭐 엉뚱한 이야기 했나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했나요? 이치에 안 맞다면 이치에 안 맞는, 여기 보십시오. 즉, 범심이 견불심이라고 했잖아. 몸 그대로가, 몸짓 그대로가 몸이라. 몸짓 그대로가. 몸짓은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몸이 아닙니까
우리가 범부로서 탐심도 좀 내고 어리석은 짓도 좀 하고 진심도 좀 내고 뭐 자기 잘못 감추려고 이렇게 그렇게 좀 하고 어떨 때는 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화분 탁출해가지고 발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착한 일 해야만 부처고 악한 일 하면은 부처가 아니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대개 이제 그 사람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대개 착하고 선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일부 맞아요. 아주 선한 일 잘하고 보살행 잘하고 하면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건 환경 차원하고는 달라요. 선불교 차원하고도 달라. 선불교나 소위 환경 차원에서 부처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욕을 하면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한다. 시기 질투를 한다. 그게 부처가 아니고 어떻게 시기 질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처가 아니고 어떻게 시기 질투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선불교나 화엄경의 불교에서는 최소한도 부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기질투하고 탐진치 삼독 84,000 번뇌를 부리고 거기에 꽉 차있는 것은 부처하고는 거리가 멀다. 대개 일반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번뇌가 다 사라져야 되고 크게 자나깨나 좋은 일만 해야 되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요거 세밀하게 따지면은 이거 다 아주 이 이치가 너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달리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우리 그 선씨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이라고 하는 거 하루 종일 봄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뜰하게 묘화가 피었는데 거기에 봄이 가득하더라. 아 이런 이야기 뭐 부직 있으잖아요. 진과 망이 융합해 있다. 그러면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보살행하는 것입니다. 보살행. 이런 이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치 가르쳐주고 또 인과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과 이치를 몰라서 함부로 막 살고 그 과보를 받느라고 지옥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과 이치를 가르쳐주고 그도 저도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면은 의식주 문제라도 가지고 보살행을 하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보살행 많이 하죠. 요즘 우리 스님들도 참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뭐 급식 활동 같은 거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내가 급식 활동 할 때 꼭 그 부처님 법을 한마디라도 일러줘라. 법을 담아서 식사를 대접해라. 그런 이제 그런 권고를 참 내가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사리 쌍수라 이 본지 구 불지로다. 사와 이가 쌍으로, 쌍으로 닦으니 근본 지혜에 의지하여 부처의 지혜를 구하도다. 부처의 지혜를 따로 구하는 것은 후득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본지는 이제 근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지혜입니다. 본래 성불되어 있다. 본래 열반되어 있다. 이런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본지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 외에는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찾는다 하더라도 본지를 떠나서 따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문수지혜, 근본지혜, 또 이처처 문수사리보살 이런 표현들을 수없이 이제 남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서 부처의 지혜를 거기서 구한다. 4와 2가 나눠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나눠서 설명이 되지만은 또 미세하게 들어가면 미세하게 들어가면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쌍수라.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게. 4를 제대로 하면 거기에 2가 따라오고 2를 제대로 하면 4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본지와 새로 후덕지, 새로 얻어지는 지혜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사와 사가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수사변이라 저일다 연기지 무변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사를 따라 변함이라 곧 하나와 만함이 연기함이 무변함이요. 그렇습니다. 사는 펼쳐놓고 보면은 참 많죠. 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몸으로서 별별 동작을 다 하더라도 그건 많은 거죠. 하나의 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 별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기도 하고 무슨 뭐 운동도 하고 무변하게 그 연기가 2와 4가 연기하는 것, 많고 적음이 하나와 만음이 연기하는 것이 끝도 갓도 없습니다. 천변만화하는 거죠. 천변만화. 우리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수사변이라 이는 사를 따라서 변한다. 일다 연기지 무변이다. 이런 것도 뭐 아주 미세하게 그 설명하기로 하면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60쪽, 요건 내가, 이런 글을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번,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걸림이 없는 이유로서 이가 사를 따라 변한다는 것을 세상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찰에는 2판이 있고 4판이 있다. 사찰의 행정이나 살림살이를 맡아서 그 소임을 다하는 사람을 4판이라 하고 경전을 공부하거나 참선이나 예언부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을 2판이라 한다. 2판은 4판을 만나서 그의 능력과 지위를 잘 활용하며 2판으로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자신의 마음껏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의 삶이 윤택하고 이름도 빛난다. 그러나 4판을 절대로 2판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알아줄지 몰라도 그의 삶은 언제나 곤고하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것이 이가 사를 따라 변한 도리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치도 그와 같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면 여자의 내조에 의지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으며 여자도 남자를 만나는 데 따라 왕비가 될 수도 있고 일개의 시골 농부의 아내가 거지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같은 이치다. 참 기가 막힌 도리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입니다. 세상사예요.